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해볼 직업 체험은 라라. 아, 라라 6차. 자, 라라는 지금 이제 좀 약간 핫하죠? 사냥도 그렇고, 보스에서도 이제 약간 원클릭 딸깍 캐릭이라고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또 기분이 좋고요. 아, 또 다시 한번 아이디 또 빌려주셨네. 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포뎀이, 미쳤어요. 얘도 그냥 한 번에 팡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라라는 이제 기본 딜 사이클만 살짝 외워두면은, 극딜은 띡띡띡띡띡 하면은 끝. 자, 일단 그리고 본조님의 스펙은 환산 66,000 라라시고요. 보조무기 보보마, 이거 옛날템이네요.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제네에 방하셨고, 마르길초 방방마에다가 마력마력 이렇게 또 맞춰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라라 패시브랑 상초뎀이랑 보공 쓰네요. 이게 최소 데미지 늘려주는 거, 요거 4차 패시브 쓰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쓰는 거라. 자, 일단 라라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일단 얘는 바람, 태양, 물, 분초를 계속 써줘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물, 분초를 이러면은 바람, 물, 해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지속시간이 짧아요. 근데 엄청 세가지고 얘네가 없어지면은 딜이 좀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분초는 시간 안 줘도 되고 보스 주변에 있는 거 계속 대충 터뜨리면 돼요. 자, 일단은 극딜은 완전 그냥 띡띡띡띡인데 한번 또 해볼게요. 일단은 그람디스 여촉을 쓰고요, 세미 코우솔을 쓰고, 자, 분출, 분출, 자유로운 용맥, 해분출, 엠보링크, 아름드리 나무, 시드림, 큰기지게, 해강산 바람, 바로 여기서 새록새록 꼬누리. 와, 아, 구비구비 먼저 써야 된다. 자, 그리고 분출, 분출, 자율롱맥, 해분출. 와, 난리 났네? 안 보이네? 야, 근데 용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그냥 대충 얘네 둘 하고 얘랑 이거네? 그러면 물 소환하면 돼, 왼쪽으로. 아, 맞다. 아, 근데 극딜 전에 햇살 안 썼다. 우와! 아니, 뭐야? 야, 딸깍 지렸는데 이거? 분출이 한 이게 딱 평딜인데 16%?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잠깐 본조님 사냥 강의 좀 날먹으로다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산 햇살은 기분 좋아. 똑똑, 거기 자고 있니? 일어나. 좋았어. 아람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3층 중앙 카운틴. 여길 이제 자유로운 용맥, 강줄기, 반대편 2층 끝 강줄기, 분출구. 1층이 안 닿는데? 아, 물분출이 잡아주구나. 아, 그렇네. 아래 잡아주네. 큰기지개랑 고비고비 돌려주기. 아, 잡네. 아라님 채팅 안 치셨나? 뭐지? 아라님한테 그 긴 거 쓰면 10,000원. 절대 안 쓰지. 아라님이 알아서, 어차피 본조님이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을 안 걸어도 알아요. 와, 이러면 15,000, 만, 와, 이게 15,000, 16,000? 아니 씨, 더 이상 빨간 약을 먹으시면 여러분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라의 카우서스크 가봅시다. 야, 여기는 그냥 대충 띠띠띠 해도 되겠는데? 자, 세미, 고솔, 물량 먹고, 쟤네 먼저 비교 키우고 갈게요, 그냥. 자, 이번에 쓰고, 자, 아름돌이에다가, 자, 물분출, 그리고 시드리. 가보자! 와! 새록소를 꽃놀이 발동! 오! 딜 좋아, 딜 좋아! 햇님 안 썼다. 아, 데미지 25% 손해. 나쁘지 않아. 일단 원딸깍 좋아요, 원딸깍. 야, 근데 직업이 되게 약간 분출 빼고는 너무 단순하긴 하다. 물, 안 물, 안 물, 아야야야. 사내용! 야, 지켜줘! 야, 뒤에서 지금 뭐야? 촉보 타고 있어. 며칠 동안 지속이에요. 야, 개꿀인데, 이거? 물까지 분출. 자, 뭐가 태어났니, 얘들아? 아, 햇님이었구나. 오케이, 햇님, 햇님.
해님 소환. 물이 없어. 물 소환. 와, 보스가 안 보여 지금. 자, 시드링 산소성이 고비고비 해강선 바람 가자. 제대로 보죠. 야, 딸깍딸깍 달달하네. 요 우와, 진령 씨. 마지막 제대로 보죠. 터뜨리고. 자, 내려가서 BGM이 근데 안 들림. 아니 이게 분출들이 진짜 센데 뭔가 편디랑 때릴 때마다 좀 후곡가요. 좋아. 메모리. 뭔가 극대는 난이도에 비해서 좀 시원한 것 같고. 예. 자, 꽃놀이. 꽃놀이 요거 이제 16퍼. 야, 한번 원클릭 딸깍 21조. 어? 와, 분출. 아니 분출이 지금 잠깐만. 아니 30퍼가 나왔는데? 아, 요거 약간 맞춰주려고 일부러 전기 뿌리기 준 것 같기도 하고. 잠 깨우기 쓰지 말자. 이거 쓰레기다. 단일로 쓰는 건 개쓰레기다 이거. 잠 깨우기 그냥 이게 사용할 때 용매 그 슈퍼센스 용이라고. 자, 가봅시다. 여러분 이번에는 하드뉴케의 바닥까지 쳐내놓고. 가자! 와! 싹 다 넣어버리기! 자, 분출. 그 다음에 이거는 물분출까지. 제네모적 써주고. 와, 진력은 야 지리는데? 보스가 보이질 않지만 마음이 눌러지면 1대 4네요. 오케이. 2대 에테포. 자, 의지 쓰고 바람분출. 와, 개빡세네. 야, 이거 다 키고 하니까 너무 빡세다. 자,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극대는 좋아. 살짝 줄여볼까? 줄이는 게 여러분들 좀 더 보기 좋으려나? 어, 훨씬 잘 보이네. 어? 훨씬 잘 보이네. 아예 안 보여가지고. 아, 다른 애들은 근데 이펙트 이렇게 풀로 해도 괜찮았는데 얘는 좀 무조건 줄여야 되네. 오케이. 와, 나이스. 한 곳에 분출 다 있었다. 어, 요게 진짜 여러분들 알아. 지금 문제점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일단 이 친구 이펙트를 무조건 줄이세요. 이펙트를 줄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눈 건강에 정말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분출 계속 써야 되는 게 엄청 귀찮네. 디버피 컷. 근데 뭔가 진짜 분출 없었으면 직업이 너무 단순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분출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요 다음 딜 한 번에 확 까이는 거 보여드려야 되나 이제? 루시드 한번 가죠, 루시드? 아, 근데 루시드에서 1패는 좋은데 2패가 좀 애매하겠다. 2패를 흡수로 해분출은 세서 해만 하고 흡수는 두 개만? 오케이, 가보자. 자, 아들을 출발하고 1페이지에서는 3분출 이용한 극대 1. 자, 분출 분출. 그 다음에 해분출 딱 해놓고 그라데스 요즘 주포 스파이더미러. 그 다음에 에버링크. 자, 바인 넣고 시드링 아름드리나무 큰기지게 해강산 바람과 함께 산소성이 고비고비. 그리고 용성신 전기. 그리고 여기서 새록새록 꽃놀이 발동 하면은 차 하방턴. 자, 그리고 끝났을 때 분출 분출 다시 한번. 아, 이러면 이제 어이 누구야 뭐야. 아, 누가 어 뭐야 어디갔어. 자, 이제 2패 문제. 2패 라라가 또 2패에서 살짝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 스킬 비타하고 테카이. 오케이. 자, 해는 분출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람이랑 불을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뿌리기로 질. 오, 클럽보다 에테폼 쓰면서 마나 살짝 녹지만 나쁘지 않고요. 그래, 이게 센 건데. 저 테카이. 와, 오, 아니 그나마 큰 기재기는 엄청 센데? 흡수는 언제 끝나? 오, 엄청 긴데 흡수는? 2분이구나. 어, 여기는 오케이. 용매 자체로 탭을 다시 하고. 자, 여기는 아이고, 이거 아니지. 야, 하면 안 돼 이거. 어, 다 먹어. 3켜. 나라야, 3켜 이거 좋은 거야. 자, 가보자. 해강사바라 딸깍. 쟤네 모자 온. 아, 극딜 땐 분출 잠깐만. 극딜 땐 분출 잠깐만. 야, 가지 말아줄래? 부탁이야. 가지 말아줘. 이거 실험해볼라 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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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가버리자. 모르겠다. 3분 출! 가보자! 나라야, 널 증명해. 아, 3등은 야, 깔면 끝이네. 바구를 가서, 야, 이게 진짜 센 것 같아. 산등송이가. 오, 못 죽일 뻔. 가운데 발판에는 분출이 안 나와가지고, 자유로운 용맥이 많이 소모돼서 두 개씩 밖에 못 한 게 좀 아쉬워서. 요번에 남은 이제 길드 스킬로 데미안까지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제니 모자 먼저 쓰고, 시리. 가보자! 자, 근데 이거 극대기에 비해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오, 씨! 야, 미안하다. 귀여운 게 아니었는데. 존나 쎘네? 분출, 분출. 물분출. 테크이! 어, 좋아. 깔아놓고 이제 산책 다니고 있으면 데미안 죽는다는데, 맞아요? 야, 프리데 들어갑니다. 지금. 왼쪽에서 그냥 후두둑 맞는 중. 아우, 나 샀다. 아, 뭐야? 왜 복주됐어? 아, 씨. 아, 낙인새예요? 아, 낙인새구나. 언제 낙인됐지? 자, 가자. 흥미지게. 오. 컷. 야, 근데 약간 평될 때 신현숙이 확실히 맞네. 요거 말고는 좀 괜찮긴 했다. 근데 뭔가 완전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 자, 해보니까 살짝 원패턴이네? 보안경에 시간당 1.9 먹을 수 있는 사연이 있다고요? 그거는 하지 말자. 폰 끄고. 살살했어는 기분 좋아. 똑똑. 거기 자고 있니? 일어나. 좋았어. 깔았어, 깔았어. 여기서 깔고. 여기까지 돼? 뭐야, 되네? 아, 정부만 해도 된다고? 야, 여기가 지렸네. 근데 호영이 분신들은 진짜 뭐하냐, 이거? 분신이 가까운 데서만 나와. 좀 자동 사냥 좀 하지. 어, 200개, 귀여운, 블루님. 개인은. 와, 야, 진짜. 야, 여기 오니까. 와, 이게 확 다르네.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라라, 또 뿌울님, 또 계정으로 한번 지급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라라. 평딜을 위해서 이제 분초를 조금 계속 따깨따깨 해줘야 되는 평딜에서는 좀 신경 쓸 게 많다. 그리고 이제 극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쉽고 극딜 압축도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평딜 사이클에서도 분초리 나머지 딜을 메꿔주면서 딜 밸런스가 지금 잘 잡혀있어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무적기 정도인데 사내용도 옛날에는 그냥 딱 댐감기였었는데 상태 이상도 이제 안 걸리게 좀 돼가지고 에테폼이랑 사내용이랑 제네모적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제일 아쉬웠던 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텔레포트를 못해. 이 밑에 용맥의 자취가 있어야 보기 위치로 텔레포트 할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었어요. 나머지는 진짜 다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냥 능력. 아, 이거는 같은 곳에서 위치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오늘 라라 여기 또 체험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재밌게도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직업체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요밤!